아, 저는 이거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왜 배변 패드 위에다 간식을 주시지? 절대로 패드 위에서 간식 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설친 여러분. 설채연 행동학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도 상당히 많이 달리는데요, 배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진짜 간단하면서도 좀 오해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얘가 교육이 안 돼서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화장실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다가 뭔가 조금 더 상황이 꼬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우리 배변 교육부터 뭐 위치나 배변 패드의 선택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변 실수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그냥 실수하는 위치에 따른 거, 그리고 좀 행동학적인 문제가 겹쳐졌을 때 이렇게 한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첫 번째로 그냥 아주 생뚱맞은 아무 곳에나 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교육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수직면에 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배변 실수가 아니고 마킹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건 행동학적인,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펫이나 요가 매트, 뭐 화장실 발매트 같은 곳에 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보호자 잘못입니다. 원래 개들이 화장실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가 냄새고요, 두 번째가 다공성의 폭신폭신한 물체예요. 다공성, 구멍이 뽕뽕 뚫린 느낌. 마늘타 공은 무슨 공이에요? 구멍공? 이런 것들이 내 발에 닿았을 때 배뇨 욕구를 느끼게 돼요.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아이들은 더 강하게 느끼고 어떤 아이들은 좀 더 약하게 느끼고. 카펫 한번 보세요. 오히려 배변 패드보다 카펫가 아이들한테 더 잘 맞는 화장실의 유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걔들 입장에서는 나 분명히 변기에서 쌌는데 혼내는 거예요. 카펫이나 이불에 쌓는 아이들은 카펫을 우선 치운다거나 아니면 이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고요. 또 모서리에 실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수컷 아이들이 좀 실수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고요. 생식기의 위치에 따라서 애들이 조준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딴 것도 그렇지만 모서리에 싸는 건 절대로 혼내면 안 됩니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배변 패드를 너무 벽 쪽에 붙이지 말아보세요. 조금 벽에서 떨어뜨려 보세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우선 시도해 보실만 합니다. 왜냐면 우리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그 안에 칸이 되게 좁은 경우. 아, 좀 별로거든요. 바로 앞에 벽에 있는데 내가 좀만 더 가면 저기 부딪히거나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안쪽으로 더 안 들어가고 바깥쪽에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벽에서 조금 띄어놓는 방법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전에 이 방법을 썼어요. 화장실을 우리 육각장으로 둘러쌌어요. 육각장으로 싸서 구멍을 내고 입구를 만들어준 거죠. 입구를. 내가 화장실 내에 들어가려면 폴짝 뛰어서 들어가게 그렇게 입구를 만들어주고 나서 습관을 만든 후에 입구를 없애줬더니 가운데서 싸는 습관을 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모서리나 주변에 하는 아이들이 어떨 때 또 그러냐면, 싸고 바로바로 바꿔주면 괜찮은데 조금 깔끔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패드에 자기 오줌이 조금 많아지면 아이들이 안 올라가고 최대한 바깥쪽에만 싸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세상이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말고 이제 행동학적 문제에 의해서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분리불안이에요. 평소 때는 정말 잘 가리다가 혼자 있을 때만 실수한다면 이건 분리불안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혼자 있을 때 너무나도 큰 불안감과 두려움에 괄약근이 풀리거나 스트레스 시그널로 아무데나 싸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가족 있을 땐 잘하는데 사람 없을 때만 실수한다면 꼭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외출해 보세요. 분명히 불안한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성화를 하지 않은 수컷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성화를 하지 않은 수컷 중에서 몇몇 아이들이 집 안에서도 마킹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성견이 돼서도 중성화를 하게 되면 한 60-70%의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견가구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못 들어가 본 공간이나 라이벌이 많아서 뭔가 계속 내가 긴장하고 얘네들과의 이제 충돌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심리를 가진 아이들은 내가 더 강하다는 걸 알리고 여기는 내 구역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전혀 생뚱맞은 곳에 마킹 행동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을 결정을 되게 어렸을 적에 해요.
보통 뭐 8.5주, 9주까지 한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오게 됐을 때는 그 전에 쓰던 화장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전에 패드를 썼으면 패드, 아니면 뭐 배변판을 썼으면 배변판, 갑자기 바뀌게 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쓰던 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게 가장 우선 첫 번째로 효율적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거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왜 배변 패드 위에다 간식을 주시지? 배변 패드 위에 간식 절대로 두지 마세요. 그거 뭐 성공했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거 왜 성공하는 줄 아세요? 강아지들은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그 뒤에 결과가 나와야지 이해를 해요. 아, 이 행동이 내가 잘한 행동이구나. 근데 배변 패드 위에 간식을 올려놓으면 얘네들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거죠? 오줌을 싸고 똥을 싼 행동이 아니라 내가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간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거기서 맛있는 걸 먹은 거예요. 마치 보물창고 아니면 간식 서랍 같은 곳이 되는 건데 거기다 똥오줌을 싸고 싶을까요? 내가 먹는 곳에서는 싸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방법은 쓰시면 안 돼요. 이 방법 썼더니 됐다라고 하는 분들 있죠. 이거 왜 되는 줄 아세요? 본능적으로 여기가 화장실이기는 해서 우선 여기다 오줌도 싸는 거예요. 근데 발바닥을 짚어봤더니 여기 화장실이구나 하고 싸요. 근데 여기서 간식도 주니까 애들이 약간은 혼동은 되지만 싸고 자기 화장실 위에 엎드리고 앉고 한다니까요? 아마 다들 그럴걸요? 절대로 배변 패드 위에 간식을 줘서 올라가게 한다거나 배변 패드 위에서 간식을 주면 안 돼요. 저한테 진료 오신 분들 중에 진짜 많아요. 우리 애가 패드에서 싸진 않고 맨날 그 위에서 누워있어요. 거기서 간식 주셨나요? 네. 왜 그러셨어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애들은 바꾸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벌써 첫 인식 자체가 패드는 먹는 공간이지 싸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패드로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전 차라리 그런 애들 야외 배변으로 돌리라고 해요. 하루에 두세 번씩 산책시키면서. 절대로 패드 위에서 간식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로 체벌하면 안 됩니다. 실수한 공간에 나중에 와서 저기 오줌 쌓여져 있는 거 확인하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너 이거 뭐야? 이게 뭐 하는 일이야? 애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이해 못해요. 내가 여기다 실수를 해서 혼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왜? 시간이 딜레이가 됐으니까. 인과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싸자마자 발견해서 혼냈다!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더 오해만 생겨요. 우리가 그 실수하는 강아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 여기다 싸지 마죠. 근데 걔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내가 오줌 싸자마자 혼났잖아요. 그럼 애들은 여기다가 없어요. 너 싸지 마로 이해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보호자가 없을 때만 싸요. 그리고 화장실도 오해하고 내가 다 엉키게 되니까 커튼 뒤에서, 침대 밑에서, 아니면 분리불안도 아닌데 보호자 없을 때만 싸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내면 안 됩니다. 우선 실수를 했으면 조용히 치워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탈취제 쓰지 마세요. 성분 같은 거 잘 보세요. 요산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냄새를 없애는 건지 아니면 그냥 향기로운 것 같은 걸로 그냥 그 오줌 냄새를 덮어버리는 건지. 왜냐면 덮어버리면 우리한테는 안 나지만 아이들한테는 나요. 정확하게 요산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전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또 쌀 가능성도 높습니다. 화장실을 또 이제 어디에 놔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식사 공간과 떨어뜨릴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좁은 공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 곳도, 우리 가족들이 막 너무 많이 지나다녀야 되는 공간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뭔가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 이렇게 갈 때 조금 무서워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빛이 갑자기 이렇게 막 직사광선이 확 들어온다거나 얘가 여길 가기 싫어하는데 거길 넘어가야지만 화장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체 화장실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아지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 내 화장실로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사람 화장실을 화장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게 아주 나쁘진 않는데 그렇다고 전 추천은 안 해요. 왜냐면 항상 화장실은 습한 공간이잖아요. 자꾸 이제 발에 밟으면서 발바닥이 습해지는, 물에 젖는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후문에 수의대생들이 자주 가던 되게 허름한 술집이 있었어요. 그 술집에 가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고 가끔 변기가 좀 흔들흔들 거리고 그래서 항상 앞 건물에 있는 중국집 화장실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배워서 그런가요? 화장실은 깨끗한 데 써야 돼 이렇게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화장실이 더럽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들도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변 패드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좋은 배변 패드의 조건, 대부분의 분들은 제일 싼 거 삽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시죠. 싼 건 왜 싸냐면 얇아요. 진짜 얇고요. 얇으면 더 미끄럽고요. 그리고 오줌이 되게 빨리 퍼져서 흘러나오죠. 그리고 냄새도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고.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 저희 놀로에서 나오는 배변 패드인데 제가 화장실 교육은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고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습관 패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번 원래 쓰던 거랑 저희가 막 그냥 막 쓰는 배변 패드가 있거든요. 두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다공성의 톡톡한 느낌이 발바닥에 닿았을 때 더 배뇨 욕구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얇은 것보다 확실히 이게 지금 만져봐도 딱 다공성의 톡톡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훨씬 더 아이들한테 알맞은 배변 패드가 될 수 있는 거죠. 흡수력뿐만 아니라 강아지들이 뭘 더 선호하냐 라고 봤을 때 지금 그냥 딱 봐도 느껴지시죠? 눌리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이거 진짜 한 3, 4배 차이 날 것 같은데. 꼭 이 습관 패드가 아니더라도 너무 얇은 거는 가정에서 쓰기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몸집에 맞는 패드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대형 패드. 엄청 크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어요. 화장실 갔는데 문 닫으려고 했더니 내 다리에 걸려서 안 닫힐 정도로 조그만 화장실 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당연히 불편하고 싫겠죠? 중형견이라면 저는 이 정도 크기는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더 흡수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크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소형견들, 조그만 아이들은 이런 거를 두세 장을 깔아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무향 패드를 추천드려요. 애들 입장에서 얘네가 어떤 냄새를 좋아하는 줄 알고요. 우리보다 후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괜히 인조적인 향이 너무 강하게 났을 때 오히려 더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향 패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화장실 교육 준비물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고무 매트. 미끄러지지 않게 되거든요. 배변 패드들이 미끄럼 방지가 없는 경우들도 많은데 미끄럼 방지가 없는 배변 패드들도 이 고무 매트 위에 올려놓으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무 매트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미끄러우면 아무래도 애들이 올라가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이 배변 패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건 세상의 최애 간식. 이걸로 한번 제가 한번 세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배변 패드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배변 패드를 이렇게 깔면 안 미끄러지죠? 그쵸? 보시면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고무 패드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하고 좋기는 해요. 애들도 커서 더 좋아하고 좋긴 한데 깔끔이 아이들. 크기는 커도 이 깔끔이 아이들한테는 여기 한번 싸잖아요? 안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은 차라리 대형 패드 쓰지 마시고 소형 패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다 싸면 이것만 치워준다거나 여기다 싸면 이것만 치워줘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태어나게 촬영 갔다가 우리 보호자 어머님의 방법을 보고 배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진짜 빨리 흡수되네. 딱 여기만 흡수가 된다. 이렇게 쌌어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냅니다. 새로운 패드를 깔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에 이거 한 장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부분을 잘라내고 원래 패드랑 겹쳐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자주 이용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좀 아낄 수 있는 꿀팁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장실 주변에 꼭 트릿을 준비해두세요. 왜 패드 위에서 간식 주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간식을 준비해둬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요 위에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때를 잘 잡아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 물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막 열심히 띠띠 하고 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안에 화장실을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내 눈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딸 때까지 기다리세요. 절대로 호들갑 떨지 말고요. 막 올라갔다고 그래 잘했어 쉬쉬 막 이러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쌀 때까지. 올라가서 크크크크크 냄새를 맡다가 자기가 딱 앉아서 싸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기쁨을 억누르고 참고 계세요. 딱 봤더니 이제 오줌을 어느 정도 다 쌌다. 다 싸는 순간 옳지라고 칭찬 단어를 말하고 우리가 이거 준비해놨잖아요. 준비해놓은 곳에서 간식 두세 개를 요 위에다 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요 위에 앉아있는 애한테 주시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다 쌌을 때 옳지라고 얘기하고 바깥에다가 던지세요. 내가 요 위에다 잘 쌌더니 보상이 나온다라는 이해를 하게 되겠죠.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간식을 좀 많이 안 줘도 이 습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소형견 기준으로 뭐 집 평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은 집이 넓어질수록 이게 다 내 공간인지 몰라서 아무데나 쌀 수도 있는데 적어도 처음에 교육할 때 세 곳 정도에는 화장실을 만들어줘 보는 걸 추천드리고 나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점점 유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변 교육, 왕도는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지키면서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변 교육의 기초 그리고 화장실의 위치, 패드의 선택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